지우꺼 여기 있네. 그래서 지우 통문장 시작하겠습니다. Why do people save money in piggy banks? Save money, 그다음에 in piggy banks. In piggy banks, 그렇죠. 그래서 뭐였더라? Why do people save money in piggy banks? 그렇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그 중에서도 인 이유는 people이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한번 길어봤자 they 니까 he, she, it이 아니죠. save의 뜻은 저금하다 했으니까 네. 오케이. 이유 묻는 문장이었고요. 오케이 잠시만요. 오케이 다음 문장. will answer that question.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Will we answer that question?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시 will이고요. answer의 뜻은 대답하다. 그러니까 양념시 뒤에 뭐뭐 하다. 만약에 윌버가 대답할 것이다가 아니고 대답한다 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일단 윌이 사라지죠. 뭐 이러면 끝납니까? 오케이, 윌버 안만 길어봤자 윌버 아, he 죠. 그러면 answer가 아니고 뭐가 돼야 돼요? answers. 그렇죠. does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양념시가 들어가면 하다시 원래 모습 do의 형태 그대로 씁니다. 그 다음에 that question이 가리키는 것은 이 문장이죠. 저 질문은 why do people save money in piggy banks가 that question 저러한 질문입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Wilbur was a little boy. 오케이 만약에 윌버가 지금도 어린 소년이면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말은 이렇게 될 거고 영어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was의 현재형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윌버가 만약에 지금 꼬맹이면 뭐라고 했을 텐데 옛날에 꼬맹이였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In a small town, small village. In the United States.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미국에 있는 이란 말이 in the United States인데 무슨 시가 어떻게 돼서 어디로 갔다? 어떤 시겠죠? 마을은 마을, 빌리지죠 빌리지. 마을은 마을인데 어떤 마을, 작은 마을이기도 하고요. 어떤 마을, 또 어떤 마을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미국에 있는 작은 마을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말로는 어디에 그가 살았니? 라는 질문이 될 거고 그가 어디 살았는지 궁금하면 Where did he live? 그렇죠.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did죠.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Why입니까? 그렇죠. 뭐라고요? Where did he live? 라고 물어봤더니 He lived in a small village in the United States. In a small village in the United States. Village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을 하나, 마을 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을 하나, 마을 둘이 안 돼요? 돼요? 되니까 얘가 있는 거예요. A villag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One day he bought a piglet. 오케이 piglet. One day he bought a piglet. 그러면 a piglet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렇죠. 그러면 우리말로는 이렇게 물으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그가 어느 날 무엇을 샀는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at did he buy one day?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he buy one day? 했더니? One day he bought a pillow.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그 중에서도? 그렇죠. 다 과거에 누가 했던 행동이니까. What did he buy? 오케이. 그 다음 문장? The piglet grew until it was bigger than river. It was bigger than river. 그렇죠. 됐습니까? It은 뭐 대신 왔어요? It's got piglet. 그렇죠. The piglet 대신 왔죠. The piglet grew and grew until the piglet was bigger than river. 자, 그래서 윌버보다 더 큰? Bigger than river. Bigger than river. 비교하는 표현이고요. 더 어떻다 할 때 큰은 big인데 더 큰은 bigger죠. 오케이. 그래서 원래대로 해서 뭐였더라? Until it was bigger than river. 그렇죠. 오케이. 여기에는 뭐 들어있고? 여기에는 이거는 뭐의 무슨 형? M이나 is 과거형. 그렇죠. 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다 과거형. 하다시도 과거형. did 들어가 있고 M, is, are도 was, not, were로 써야 되겠죠. 오케이. 계속해서 sold the pig. 자, 여기에 뭐가 생겼을까? 그리고 저금했는데 누가 저금했어요? 윌버. 그렇죠. And 그래서 he saved the money to sick people. 그렇지. To help sick people.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Help sick people의 뜻은 뭐예요? Help sick people. 아픈 사람들을 도왔다. 그렇죠. 돕다죠. 돕다. 아픈 사람들을 돕다. 근데 요거 붙이면 요거는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고? 뭐뭐? 돕는 것. 아, 돕는 것, 돕기 위하여, 돕기 위한, 도와서 중에서 여기서 제일 잘 어울리는 거는 그가 돈을 저금했다 라는 말 뒤에 왔으니까 to help sick people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이고 sold를 잘못 썼네 선생님이. sold는 뭐에 did가 들어와 있는 형태예요? sell에 did가 들어가면 sold가 될 거고 saved는 뭐에 did가 들어간 거예요? save. 그렇죠. 자, 요런 애를 보고는 규칙 변화한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요런 녀석을 보고는 불규칙 변화하는 하다시라 그래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아픈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무엇 그랬더니 아픈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입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은 여기 있는 것 같은데요. 그가 저금했다. 무엇을? 돈을. 얘는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닌 것 같은데요. why? 오케이. 그렇죠.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왜 저금했니? 아픈 사람을 돕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러면 to help sick people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는 왜 그가 저금했니? 그 돈을. 이런 말을 만들면 되고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는 돈을 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id he save the money? Why did he save the money? 했더니 대답이 He saved money to help sick people. 그렇죠. Why did he save the money? He saved the money to help sick peopl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o 붙여서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기도 하네요. 왜 저금했니? To help sick people 하기 위하여 저금했다. 오케이. 다음 문장. People want to be as kind as we were. Kind as. 자, 어디가 틀렸는데요? People want to be as kind. 그렇죠. want가 아니고 wanted 해야죠. 됐습니까? 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한데 잘했네요. 그러면 Wilbur만큼 친절해지는 것 to be as kind as Wilbur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이런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무엇을 원했습니까? 윌버만큼 친절해지는 것 To be as kind as Wilbur. 그러면 이 질문은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겠고 What did people wan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했더니 오케이. 잘했습니다. 계속 다음 문장. They made piggy banks and 자, 그럼 여기 생략된 말은 그리고 돈을 저금했다. 누가 돈을 저금했어? People. 그렇죠. 안방 들어봤죠? They. So, 됐습니까? 뭐라고요? They made piggy banks and saved money for sick people too.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생략된 말은 이 말이 생략됐죠. 이런 묻고 답할 때는 별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그렇죠. 그럼 우리말로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돈을 왜 저금했니 궁금하면 이게 궁금해갖고 왜가 됐는데 또 나오면 어떡해요. Why did they save money? 됐습니까? 돈을 저금했던 이유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했더니 They save money for sick people.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런 걸 보고 전치사 앞에 놓는 말이라 합니다. 자, sick people만 하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Sick people. 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죠? 누구? 근데 for를 붙여서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했더니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었어요? Why. 그렇죠. Why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죠. 이런 일을 하는 걸 보고 앞제비시 전치사라고 합니다. 오, 아주 훌륭했고요. 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